이다영이 김연경을 저격하며 올린 사진과 게시글 때문에 김연경이 성소수자 루머에 휩싸였는데, 김연경은 다른 팀 동료나 친구들과 셀카를 즐겨 찍고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셀카를 찍은 적도 많습니다. 평소에도 친한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하며 우정을 표현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친한 남성과도 가까이에서 셀카를 찍곤 했습니다. 그리고 김연경은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조인성을 이상형으로 뽑아왔는데요. 실제로 김연경이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이게 폭로할 만한 사안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